네,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요,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증시는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땡스기빙 데이인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소비주는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다만 결제주와 관련된 이 흐름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1%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관련해서 이미 우리 증시에서는 금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증시의 영향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서울 모빌리티 쇼가 개최가 됩니다. 약 일주일 정도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지스타가 개최가 되면서 우리 증시에서는 게임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는 자율주행과 친환경 모빌리티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현대차와 기아도 참여를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또 이곳에서 나오는 신기술들이 시장에도 어떤 영향 있을지 함께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